네,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량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최근에 또 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40총선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과 함께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매경의 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9억 이하 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고 3040 세대의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빌라 전세 사기 여파로 아파트 전세는 품귀 현상을 보이며 전세값도 뛰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부동산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바닥을 친 것인가? 아파트 가격의 동향을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집중 분석해 본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 주실 최고의 세분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대중 서강대 교수,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네, 마지막으로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니까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주째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16주째 계속되다가 이번에 멈추게 된 건데, 이렇게 네. 오르는 원인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그 지난해 5월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아, 2021년도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예. 어, 지난해 1월까지 올렸죠, 10번. 그리고 어,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1월까지 올랐습니다. 네. 어 그리고 다시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게딱 2주 됐습니다. 예예. 아 어, 이거 그 지난해 5월에 올올 때도 마찬가지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리가 내린다는 그 기대심리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닥이다. 아 어, 그러고 조금 만약에 더 내린다 하더라도 지금 사면은 장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어, 선호하는 지역, 주요 지역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금리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집값 바닥론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영향이 컸다라고 그렇지요.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런 영향이 없는 예.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도 하락세입니다. 다른 원인도 또 하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악재로 이야기했던 이제 고금리 현상의 어떤 지속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문제, 그다음 에 대출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규제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그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매물로 내놓았던 많은 물건들이 지금 적체되어 있습니다. 8만호를 상회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최사 최대한의 그 악재들이 노출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이상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의 이제 악재로서의 의미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 동안의 악재 부분에 대해서 면역이 어느 정도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한국 부동산원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돌아선지 2주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네. 아마 뭐한 4주 정도 전 부터 보면은. 그 구별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과 강남에서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지역구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평균하다 보니까 전체 의 서울의 평균 상승했던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한2 주째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많은 요소들이 이미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우리가 관점의그 포인트를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권 교수님이 집값 바닥 바다... 론에 대한 기대심리도 작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네. 집값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께서 분석하시기에는 지금의 집값 바닥론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반대하시는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이었죠 미국 기준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 네.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거래량이든 뭐든지간에. 크게 위축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예기치 못했던 변수이기 때문에 놀랄 수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막상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년 중반부터 하반기까지 올라갔던 서울 아파트 가격의 일부 상승이었고요. 그리고 매매량도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매매량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매매량의 아, 어, 증감을 어, 가지고서 뭐 시장의 활성화를 그렇게 크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맞춰져 있던 취득세 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과거에는 비싼 집이 아니었던 것들도 지금은 그 금액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이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집값 말고도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금 문제 포함해서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매매량의 증감이 과거처럼 뭐 폭발을 한다든가 이런 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진짜 살아나는지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는 거래량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네 지난해 연말에 약한달거래량이 한 서울만 해도 1 8 0한 20건 정도 거래됐는데요. 예, 예. 어 지금 한번이그이저월달 그, 거래량이 2,500 건이 넘었거든요. 음그 정도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니요, 평균으로 서울은 한4 5천건 이상 거래돼야 됩니다. 그럼 그것 아직도 남은 겁니다. 적네요. 네, 그런데 예. 이제 바닥론을 당연히. 확정할 수 없지만 바닥론일 거라고 하는 예측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 갑니다. 네. 어, 우리가 그 작년, 재작년에 어, 1년 동안의 무역 수지가 474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경제의 저점이 작년 1월이었습니다. 예. 작년 1월달에 무역 수지가 126억 9천억 달러 적자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6월달 와서 11억 3천억 달러로 흑자를 보기 시작해서 계속 흑자를 보고 금년 1월달에 3억 3천억 달러 흑자를 봤죠. 네. 어, 2월달에 42억 9천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흑자 추세로 이어져가 네. 네. 있죠. 무역의 그 무역 수지의 저점은 작년 1월이었어요. 네. 근데 부동산 자요. 시장의 저점은 정말로 저점은 작년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음. 가장 바닥으로 갔다가 올라오면서 5월부터 올라갔다가 더블딥 현상처럼 12월달에 다시 꺾어진 다시 겁니다. 그런데 꺾였다가... 이번에 꺾어질 때는 처음에 꺾어질 때만큼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예. 이유가 그래도 이제 금리가 내리겠다는 그 기대심리하고 무역수지가 수출도 줄었지만 수입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시장이 괜찮고 그렇다면 향후에 부동산 시장은 횡보할 가능성은 있어요.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막지 않겠나. 네. 특히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요. 그게 바로 저점이에요. 어 금리가 내려가면 저점인데 두 가지 이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지금 50대, 60대가 그 주택을 구입할 시절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에서 12, 3%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어 주택 구매력 평균 나이가 35세에서 45세 사이인데요. 평균 나이 40대 정도 되는데 이들은 저금리에 살았어요. 네. 그니까 고금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 아주 저금리에 살던 초저금리 시대에서 0.5%의 기준금리에서 지금 3.25까지 갔으니까 고금리예요. 이들에게는. 그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아도 부담율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좀 내려가지 않으면 거래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음. 지금의 바닥론는 만약에 바닥이라면 금리가 올라가는 측전까지는 이제 바닥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렇게 대폭 상승이나 상승 상승을 이어가긴 어렵다. 네. 그래서 횡보할 가능성 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음, 거예요. 폭발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이 거래량과 부동산 가격하고는 어떻습니까 상관관계가 같이 비례하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급매물부터 소진되면서 또 경매물건이 소진 소진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아 그런 얘가 바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도 어 2월 25일날 대통령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그해 3월 12일날 서승환 장관이 국토부 교통부 장관 초대 장관으로 갔어요. 네. 이전엔 국토 해양부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보니까 1월, 2월, 3월 달이 5만 가구 안됐어요 전국. 그래서 정부가 특가 대책을 내놓은게 네. 취득세 50% 감면 대책을 내놨어요. 그게 사일 대책입니다. 매력적인 조건이죠. 네. 그렇죠. 근데 취득세 50% 감면이면. 어 삼월 달사오 오월 달에 그 사월 달에 오만 거가 넘었는데 6월 달에 칠만 오천 거가 넘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사이에. 달이 마지막 달인 6월 달에 십일만 천 가구가 거래됐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3억짜리 주택을 구입한 달이면 취득 취득 녹세가 당시에 사점육 프로입니다. 그리고 한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기본공제 250만원 빼면 900만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등록세 빼면 취득세 50%한 350만원 적자 저, 저 절감하겠다고 3억짜리 집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어, 이그 경기 흐름에 따라서 거래량은 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민감해요. 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수요가 음. 늘어난다니거든요. 최근의 거래량은 기준 그 평균치 이야기 때문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아직은 네. 네. 어, 일단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횡보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장은 네. 분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뭐 이제 지역별 양극화 네.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의 차이가 좀 큰가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보시이 양극화 있을까요? 현상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뚜 또.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지 매수심리나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매수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데다가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방에 또 여러 가지 경기 자체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제가 이제 거래량 관련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3월 달, 그러니까 이제 올해 3월 달의 경우에 있어서 거래량이 지금 사실 2650건을 넘어 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를 하고 난뒤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다 보니까 3월달의 거래량 자체가 최종적으로 짓게 되려면 4월 말이 아, 돼봐야 하는 겁니다. 예, 한달 뒤에서 그렇죠. 그런데 벌써 지금 4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2월달에그 거래량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아마 추가적으로 4월 말까지 지나면서 우리가 확정되는 도 삼월달 거래량은 상당히 클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음. 상당히 거래량 증가가 눈여겨 볼수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매물이 한 8만호가 넘을 정도로 적체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네네. 하면서. 많은 주택 가격의 폭락론 내지는 굉장히 가격 하락의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을 정도로 네. 지금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둡게 볼 수밖에 없다는 근거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시장에 매물은 그렇게 8만 원까지 쌓여가는데 거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이 매수가와 매도가 부분에 있어서 가격 절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매도하려고 내놓은 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지금 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네. 보입니다. 즉 상당히 여유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하면 그 매물들은 급지, 급격하게 또다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물 자체의 어떤 그 물량만 가지고 시장을 앞으로 어둡게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친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 매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그렇게 성사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부분에 대한 협상력에 있어서 매수자들이 충분히 매도자들을 능가서지,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거래량을 주로 많이 볼 것이지 사실은 맷물 자체에 너무 집중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양극화 현상 말씀드렸는데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뭐 어제 오늘만의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강북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노후화된 강북 지역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일부 단지들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떠한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호재, 호재를 가지고 미래 가치를 예상해서 형성이 됩니다. 강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정비 사업 쪽에 있어서 그렇게 잘 추진되는 곳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나온다 하는 얘기들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더 좋게 해주겠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개별 정비 사업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격이 조금 조정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서울시나 기타 정부에서 어떠한 정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발표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지는 민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의 재산이죠. 예, 예. 그럼 민간의 재산에 대해서 공공 공 공공 부분에서 특별하게 가치를 올려준다든가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가격에 반영돼서 호가로까지 네. 나타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눈에 띄는 것이 9억 이하 소형 아파트 의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30, 40 세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효과라고 좀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긴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집이나 차 같은 물건들이죠. 이런 물건들은 크면 좋습니다. 굳이 좁은 집을 좋아하거나 이러이는 없습니다. 네, 크면 당연히 좋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것들, 9억이하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집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가격대가 <laughs> 저렴해서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분들이 좀더 접근하기 용이한 금액대의 구간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례대출의 조건이 9억 이하의 아파트를 음. 구매했을 때 이제 대출을 싸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는 수요와 함께 신세가 특례대출 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쳐져서 네.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4 0일만의 규모가 4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네. 일부에서는 이게 뭐 대환대출로 바꾼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적용된 거는 얼마 안 된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이제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이 부분이 신규 대출로서 이용되기보다는 기존 대출을 이제 상환하는 조건 네. 왜냐하면 이게 예, 이 금리 자체가 지나칠 정도로 낮거든요. 지금 1.6%에서. 최대 3.3%니까요. 굉장히 네. 저렴한 그게 되,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건들에 있는 것도 후부 합산으로 해서 연 소득 2억 원까지 이제 확장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 그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한도도 이제 5억 원 한도까지 해 주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갚는 데 주로 많이 대환 대출에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9억 원 이하로 지금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대상으로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신규 분양의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금액 대비해서 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이 신규 대출보다는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 아파트라든지 주택에서 충분히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쪽에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 전에 생각할 때 정부 정책 당국은 신규 대, 신규 분양을 하는 쪽에 있어서의 많은 효과들이 아마 소형을 중심으로 해서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분양가 상승세가 너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기존 주택 쪽의 구입 쪽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뭐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볼멘 소리도 서울에서 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 9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 서권 내 얼마나 되겠냐. 제가 그래서 네. 뭐 일간지 이런 걸 썼어요. 특례 주택이 아닌 특례 주택. 네. 어, 특별 공급이 아닌 특별 공급. 아 어, 이게 그 강남에서 만약에 주택을 공급받는다면, 아25 어, 평형 같은 경우, 네. 75,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가, 어, 분양가격 자체가 15억 정도 갑니다. 그렇죠. 그럼 5억을 대출을 받아서 10억은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이 신생아 대출로 만약에 특례 대출 대출을 받고 특례 공급을 받는다면, 결국에 수도권으로 가거나 강북도 좀먼 외곽지로 음, 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볼멘 수리가 있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안 맞다. 아, 그러나 이런 대출을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해준 거는 뭐 천만당이라고 보는 게 너무 또이 가계 대출이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작정 풀 수는 없거든요. 예, 예. 내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닌가. 네. 지금 기존의 대출을 대환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분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해, 했는데 오히려 대환 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자, 전세 시장도 잠깐 알아볼게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점세가 최근에 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매매 시장에서 좀 관망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최근에 전세가 오르뭐 어제 올 얘기가 아니고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이 공급량이 부족한데다가 네. 또이 매매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아서 전세 시장이 그런 거거든요. 특히 그랬죠. 됐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발생했던 전세 사기 사건이 비아파트 네. 부분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 몰리는 그 수요가 많아서 오히려 더 전세가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음. 최근의 형태는 비아파트 부분보다는 아파트 쪽으로 많이 올라갔고 비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보증금 월세나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주택 시장이 아주 양극화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전세 부분에 대한 것을 최근으로 말씀을 하신데 사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전세 가격이 상승 기간은 지금 46주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예. 그래서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죠. 하나는 생각보다 전세 상승세가 오랫동안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상승폭 자체가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로 지금 그 동안의 대기 수요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살고 계신데 살고 계시면서 상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양가 자체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 쪽으로 즉 신규 분양 쪽의 시장을 녹화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기존 주택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도 있다는 점들이 앞으로. 어 전세 수요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전세 물량은 또 점점 줄어드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세 시장 자체의 움직임은 아마도 상당수의 전세 수요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전세 가격에 계속해서 버티기에는 주거 비용으로도 너무 부담이 크다 이런 어떤 판단하에서. 아마 신규 매수나 신규 분양 쪽으로 수요들이 좀 이전하는 그런 네.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지금 수도권의 경우 전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매매는 아직까지 어, 상승세는 음.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서울 외 수도권 시장의 아파트 동향은 좀 어떻게 위원님 보고 계신지? 제 수도권이나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집값이 같이 움직인 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전 정부 때 기간에는 좀 예외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집값 방향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기 때문에 지방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사시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 가면 저긴 학군이 좋고 어디는 뭐가 편하고 아니면 새로 뭐가 생긴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지방 도시에서는 당연히 그런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가격. 과 함께 수요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은 전국을 다 일괄해서 언제 집을 사야 된다, 뭐 말아야 된다를 말할 수가 없고요. 예예. 이제 개개인마다 본인들이 사시는 지역에서 저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집을 사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집값이 올라요 내려요에 정확히 반영되게 됩니다. 네. 저기는 적당히 괜찮다. 이 적당히를 참 찾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제가 좀 네.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서울시의 어떤 시장의 주택가격을 이야기할 때 되면은 대부분 서울에서 버티기 힘든 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신다는 이야기를 네. 하고요. 그래서 마치 수도권이 어떤 서울의 대체재로서또 충분히 대체재로서 이제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도 충분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되고 있느냐 부분은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지금 어제인가요? 뉴스 새로 나온 게삼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받은 최초의 단지가 인천의 계양지구입니다. 분양가가 현재 상태에서 LH에서 발힌 바에 의하면 30% 가까이가 오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 아마도 실제 지금 어 본청약은 올해 그러니까 9월 달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공사비가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어 사전 청약 부분에 했던 것을 갖다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하나의 문제 사회 문제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아 어,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 공공 택지 같은 경우의 건축비는요. 삼월달과 어, 9월달에 국토교통부가 음. 표준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어, 이 공공 택지는 부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토지비와 토지비 가산비,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62개 항목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뭐 우리 그두 그 박사 말씀하신 대로 뭐30%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물가 변동과 연동돼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보통 뭐한10%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3월 달에 정부가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 필요 건축비를 보면은 어, 3.3제곱미터는 거의 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약에 공공택지에 적용되게 되면 어, 또 그거 가지고 심사하거든요. 정부가 발표한 건 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가산비 시스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부담 가격 자체는 어, 그렇게 뭐이 삼십 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요. 네. 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공실률이 네. 상당히 높다 그래요. 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십삼 점오 퍼센트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높은 수준으로. 상당히 볼 수가 높은 있을까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중대형 어, 상가의 어, 그 공실이 높아지는 이유는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지방에 사로 그 분양하는 것들은 거의 미분양났다고 봐야 되고요. 또 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어, 주인을 못 찾아서 임대를 못 놓거든요. 어,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제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침체되면 또 금리가 높아지면 상가는 공실률이 많아집니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시장이 이렇게 이제 줄어든 거거든요. 어, 이런 현상은 아마도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으면 상가 단기간낼 가능성도 있고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상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주택 문제 못지않게 우리 국내 경기 부분에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의 경우에도 몇 군데를 가보게 되면 주목할 부분들이 1층 상가가 거의 빈 상가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만큼의 경기 침체가 사실은 아주 큰 데미지로 온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아마 상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일정 상가의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지금 힘겨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도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상가의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리창에 많이 붙여놓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 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인구 변동과 관련해서도 밀접한 영향이 있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수익형 부동산의 전반적인 부분은 아마 경기 부분이 살아나지 않거나 이런 침체 상태가 지속될 때 상당히 그 데미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단순한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지큰 의미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가에서 1층이 비었다라는 건1층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정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프라인 시장 산업이 많이 이제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 침체하고도 큰 연관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더해서 달라진 금융 환경도 상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음. 자, 종전에 종전이었죠. 미국 기준 금리 인상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일반인들이 은행에 정기 예금을 하게 되면 실제로 손에 줄수 있는 이자가 뭐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사실상 원금이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연수익률이 3%만 됐어도 이걸 할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예금하는 금리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운영해야 받을 수 있었던 정도의 월 수익이 지금은 은행에만 그냥 넣고 있어도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상가 투자에 대한 매력이 점차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장사도 안 되고. 갖고 있을 유인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맞물려서 지금의, 사태, 아,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적응을 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내서 수익률을 맞춰주거나 아니면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시장의 동향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하락세가 멈추고 거래도 늘고 있지만 매물도 함께 쌓이고 있다. 현재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를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시그널로 볼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인 전세 단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여전히 집사기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40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을 심층 전망해본다. 자, 교수님 먼저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앞서서도 네. 말씀을 해 드렸어요. 매물이 이렇게 쌓이는 것은 아무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쌓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매물 쌓이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고금리입니다. 예, 예. 아, 아이 금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많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자기 자본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네. 레버리지로 이제 은행의 융자를 받는데 이자율이 높다 보면 견디지 못해서 내놓는 물건들이 많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주택자가 또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메모리 점점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아마도 어그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6월까지는. 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면 어좀 다다를 수 있는데 미국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 서부텍사스 수율 빼놓고 나머지 그 두바이 유나 브랜드가 90달러가 넘었습니다. 네. 우리는 두바이유를 주로 수입하는데 91달러가 넘었습니다. 환율로 지금 현재 고환율입니다. 1,350을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좀더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음. 그리고 미국이만에 금리를 못 내리면 우리도 역시 뭐못 뭐 내릴 가능성도 높은 높은 거죠 꼭 따라갈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고금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네. 고금리가 지속, 지속되면은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언젠가는 내린다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거의 개그럼 것듯이 흥부하거나 조금 내리지 더 이상 내리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일년에서 가장 일년 중에 가장 수요가 적은 시. 시기가 6~7월입니다. 음. 아육 월에는 이사철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입학철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매물은 더 쌓일 수도 있습니다 매물이 쌓이는 이유가 금리와 물가의 영향도 상당히 네. 크다 근데 아직까지 수도권 서울의 아파트에 거품이 여전하다 이 거품론에 대한 그 분석 때문에 매물이 쌓이고 있다 네 기대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거품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좀 오래 들어왔습니다 네. 뭐0년2 0년 그렇죠. 과거를 봐도. 계속 나왔던 게 거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저희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런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한 표현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게 거품인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심플하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최근 1년, 5년, 7년 정도를 보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걸 많이 체감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봤을 때 물가가 많이 오른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품이라고 한다면 사실 집값에만, 집값에만 거품이 끼어서 집만 빠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빠져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음, 봅니다 그런데 네. 유독 한국에서는 거품 얘기만 하면 집만 얘기를 하고 다른 생활 물가가 오르는 건다 허용할 수가 있지만 집값은 내릴 거다라는 음,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누군가 심플하게 더 해주시지 않는다면 거품 논란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들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개발 호재가 뭐 특별히 몰려서 뭐, 흔히 말하는 뭐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려서 실제 가치보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전국을 일반화해서, 특히 서울을 일반화해서 네, 예. 모든 서울의 집값이 다 거품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전망할 때참 이게 착각이 많이 빠지는 부분은...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특히 주택 가격의 변화 자체를 어떤 하나의 뭐저 상반기 하반기 이 정도로 보는 건 너무 단기간의 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매물 부분은 매도 심리가 작용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 전망을 밝게 보게 되면 아마 8만 호에 가까운 이 매물도. 금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의 전체적인 흐름을 탔다라는 이야기가 대세적인 이야기로 많이 퍼지게 되면 아마도 매물 횟수가 금방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급 측면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공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택을 하나 건설하는데 대부분 견해 2년에서 빨라야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에 관련되는 지표가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지표를 이제 우리가 국토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인허가라든지 향후의 주택 공급을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인허가나 착공, 분양 이쪽에 든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은 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 뭐 총선 이후에 금방 주택 가격 부분에서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내년 정도만 된다 할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악재 이외에 공급 부분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어,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지금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 대비해서 공급 부족한 지금 측정되고 있는 예상되고 있는 물량 자체가 너무나 큰 폭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택이나 뭐, 비주택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한 4만 호 정도 내외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완전 완성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물량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만 호를 조금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측정하는 여러 가지 단체나 어떤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지금 그 공급과 수요 부분에 대한 차이가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가격 부분의 불안정성이 향후에 분명히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공급 부족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러면 4월 분양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네, 거고 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케이 시장 쪽은 여전히 살아나지 네.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도 거잖아요? 양극화입니다. 네. 아 어, 4월달에 한 4만 가구 정도가 분양되는데 요 서울은 1,000 가구 정도 됩니다.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한 남선 4,000 가구 중 중에서 인천이 한3,000 4천 가구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3만 한 2, 3천 가구가 지방입니다. 음. 지방은 여전히 미분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요. 은 어, 2월달 그 자료를 보면 지금 미분양 주택이 약한 6만 3천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 악성 미분양이 한 1만 2천 가구, 1만 1,800 가구 정도 되는데요. 어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봅니다. 미분양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을 보증받으면서 분양해야 되거든요.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통계로만도 6만 8천 가구인데 그 이하 가구나 비아파트 부분 다 빠진 상태입니다. 음. 그다마 적어도 한 8만 가구 정도는 미분양이 아니겠나. 근데 이제 미분양이 늘다 하더라도 공급량이 이렇게 빨리 그 추진되는 이유는 아마도 지방이 이제 그 지어 놓고 만약에 분양을 안 하게 되면 이자만 계속 발생되거든요. 예, 예. PF 현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4월 달에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뭐미부장무덤이라는대구 뭐 같은 경우도 만 건을 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정부가 이 참에 PF 부대책을 빨리 내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총선 전에 그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안 내놓은 상태거든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현재 그 국토 박상호 장관도 PF가 위험한 수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설이 일축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PF 대출이 문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네. 지난해 연말 기으로 136조가 지금 PF 대출입니다. 그 중에 연체율이 지금 뭐 1.6%가 넘었는데. 이 그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시공사가 미분양을 분양해야만 어, 이 자재비 값도 주고 인건비도 주면서 P F 이자를 낼수 있는데 네. 둘다 막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개했던 증권사가 문제가 되고요. 증권사하고 연결됐던 어, 저축은행이나 또 상호 금융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줄줄이 도선이 이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어, 주택 경기를 살려서 꼭 경제를 살리는 불쏘시식는 아니다도. 어, 이 참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이건 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총선 네. 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뭐 6억 원 이하의 주택,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음. 어, 신규로 분양하는 게 미분양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하지만 그거가 좀안될것 같아요. 음. 어, 근본적인 피부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4월 피부 위기설이 있어요, 대표님. 대표님 음. 어떻게 좀 보세요?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발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는 결국은 태영건설의 이제 기업의 워크아웃 부분이 상당히 하나의 그 부분에서 기준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산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채권단에서는 상당히 추가적인 비용을 더 들여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쪽에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흐름 속에 회의 흐름 속에서 보면은 모두가 조금씩 다 부담을 안자라는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P/F 시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아, 어, 태형건설의 문제로 서국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에조차도 지금 각 재건축 단지 내는 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서 멈춰선 현장들이 많거든요. 그게 네. 대부분 다 PF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책임 준공을 확약한 곳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발 채무로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성 속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볼때는 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상황은 하반기 내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고요. 우리가 하나 또 눈여겨 볼 점은 지금 금융 당국에서 사실은 많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요. 그 뛰는 목적 자체는 금융권에 있어서의 불안감을. 어, 해소하기 위한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계 부채 문제라든지 일반 우리가 수요자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부가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무게중심을 기업에 보호, 더 앞서서는 금융 부분에 있어서 불안을 갖다가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좀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어, 전반적으로 PF 불안 자체는 어~ 총선 이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정부가 또 우리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어떤 방화수해가 될수 있는 그런 네. 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피부 위기설이 잠재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로 이걸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권과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좀 대책을 내놔야 될것 같은데 지금 당장 시급한 정부의 대책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네, 사실 지금 정부가 하겠다는 내용들은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 사업장들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 그러니까 진행 중인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 시작 자체를 시장이 매우 좋을 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네네. 시장이 매우 좋을 때 바라보고 추진한 겁니다. 자, 그때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시장 규모가 이 정도라고 했다면 갑자기 위축이 되면 줄어들게 되고, 이 바깥쪽에 있는 사업장들이나 업체들은 어려울 수, 어려운 게 달. 아, 어려운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정부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심플하게 얘기해서 자금을 차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사업을 PF라고 한다면, 저희가 길을 지나가면서 보는 조그만 건물들 짓는 것도 전부 PF입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급, 그러니까 급등이었죠, 갑자기. 그러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이 돼서 문제가 없었을 곳들을 우량 사업장들이라고 할수 있고, 네. 이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량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실제 사업성도 있겠지만,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여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주 큰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는데 이 사업장이 무너지면 여파가 좀 큽니다. 음, 그리고 네. 서울에 아주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어떤 작은 건물 하나를 하고 있는데 여기마저도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징영을 가지고 또 상징성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도 안 된다는 식으로 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인 여파가 크거나 이런 내용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잡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자체가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이든지 등락이 있습니다. 시장이 매우 좋을 때는 아무거나 다 해도 다잘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바뀌었을 때 경영 자체를 보수적으로 했다든가 안정적으로 한 기업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는 기업들이 정리가 되면서 시장이 재편된, 아, 재편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걸 볼수 있는 것이 4월 위기설이든 어떤 위기설이든 나오고는 있지만 거기서 언급되는 기업들 이름 중에서 건설업계의 최상위 업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견 이하들이 이름이 언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이쪽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듯이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설령 일부 업체들이 뭐안 좋은 상황에 처하거나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건설산업 전체가 앞으로 위험하다. 이런 위기설로는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PF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네. 정부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요. 어 단기적인 대책은 이제 PF는 이제 브릿지로 갔던 본 PF가 됐던 간에 변동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어 계속 이 이자가 높아지거든요. 음. 사실 건설 시장에선 한정된 그 돈을 가지고 건물 짓는데 불구하고 이자가 아. 올라가면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게, 되게 되고 이자도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음. 그래서 이 구조적인 히히. 문제는 은행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 은행이 애당초 줄때 예를 들어 P F 이자를 8, 7% 8%로 줬다면. 이 변동금리가 돼서 8% 9%될땐그 돈을 다시 조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나간 돈인데 불구하고 이자를 올리거든요. 네. 건설사들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은행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합의해서 PF를 받은 그 건설사들에게 고정금리로 임시, 이자를 올리지 않는 방안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는 건설사가 땅을 사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거나 또는 뭐 정부의 땅을 그, 어, 또 어, 임대해서 또는 뭐 어,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분양했는데 아 m f 이후에 시행사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소변하는 네. 건축주죠. 그러니까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걸 건설사한테 맡겨서 건물 지어서 분양하다 보니까 중간 도매 도매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어, 이 과정에 이제 건설사들도 직접 짓는 것도 있지만은, 어, 원청업자가 대, 도급을 주고 도급업자가 재, 재, 재도급을 주다 보니까. 줄줄이 그연결돼 있어서 부도가 나면 줄줄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 구조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어, 시행사라고 하는 제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두지 말아야 되고요. 또, 이제 건설사가 하도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때, 또, 제도를 또 맡길 때는, 어, 지금도 보증보험 가입하지만 모두 다 보증보험 가입해서 원청업자가 부도가 나도 밑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보험제도니까요. 아마 이 PF에 대한 위험성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총선 이후에 그렇다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요. 앞서 뭐 말씀드렸지만 총선 공약으로 여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호재 정책들을 쏟아냈잖아요. 반은 실현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반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정책들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좀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땐 가장 큰 영향은 이제 그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한다는 그어 가능성 있는 지역에 네. 다가서 오릴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또 해제한다는 것도 올 겁니다. 이두 가지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음. 아,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어, 국토교국방부 어, 장관한테 인가를 받아서 관보에 내놓그 다음부터 시그 다음날부터 시효성이 있습니다. 아,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어, 1971년도 7월부터 우리가 이제 도입을 했지만 아, 이거는 그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기위원에만 통과되면 또 됩니다. 이게 이 지역은 아마 땅값이 좀 오를 수 있고요. 음. 어, 또 하나 이제 GTX 연장선과 DF 노선 가능성 있는 지역. 어, 더군다나 이제 더블 역사권이나 트리플 역사권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변 지역은 아마 집값이 좀 오르지 않겠나. 네. 어,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어, 정부 내놓은 대책 중에서 공시가격 어, 현실화율을 지금 현재 원점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예, 예. 어, 이것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가 집을 안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종합부동산세가 내려갈 테니까. 네. 이런 호재들은 아마도 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갈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음. 네 그렇게 생각합니네 지역별로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서 여, 여와 야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렇게 큰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지금의 야권의 경우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쟁점 사항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앞에서 이야기한 뭐 세금 관련해서는 뭐 종부세라든지 또 재건축 초과 이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극단적인 어떤 이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회 구성에 따라서 뭔가 그동안의 정책 자체가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분양가 부분에 대한 상승세 부분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내놓은 어떤 대책안을 보게 되면 너무나 상당히. 어 취약한 그 의미가 그렇게 효과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내용을 갖다가 내놓고 하나의 대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점을 볼 때, 총선 이후에는 이 정부 쪽에 있어서도 국회를 갖다가 하나의 어 걸림돌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법 활동을 지원받는 그쪽에 좀. 친밀감을 더 확기 확인하고 강화시켜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조금 불편함이 없는 그런 쪽의 부동산 정책을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전방한번 해 주시죠.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지난 2년 동안 보더라도 정부 정책 방향은 이미 많은 것을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입법 과정이나 법령 개정에서 많이 막힌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 때문에 실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향후에 총선 이후에 이제 여, 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발표 자체가 크게 나오지 않은 것들은 이제 부동산을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가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하게 제시가 된다면 향후에도 향후에도 임대 시장의 문제나 관련 파생되는 문제들도 적정한 수준만큼 <laughs> 네.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나오는 기사나 유튜브들을 보면은 올해 하반기가 실수요자들이 정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많아요. 네, 이 부분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뭐 하반기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 그 국내 금리가 내려가는 시점, 네. 어, 그, 그 시점이 아마도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나. 국내 금리가 내려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분양 물량은 뭐 사전청약이 있으니까 공공택지는 뭐큰 영향이 없지만 아, 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그 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예. 단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만약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지고 집을 산다면 어, 내 경제력 수준에 맞는 집을 사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 가치가 있는 현재 가치로 거래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발품을 팔아서 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긴안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긴안목 속에서 자신이 처한 여러 준비되어 있는 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향후에 있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하게 챙겨 보시면은,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찬찬히 지켜봐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실수요자라면 지나친 5개월 아니면 1년 뭐 반년에 있어서 가격 변동에 있어서는 너무 그 연연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긴한목긴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게 되면 내집 마련의 꿈은 충분히 당길 수 있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는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네.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뭐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내릴 때는 사거나 파는 걸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반향성이 확실치 않은 때에는 음. 오히려 기다리면서 천천히 본인 주위의 집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시는 분, 아, 하시겠다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 주위의 주택들을 동네들을 차분히 보시다가 저기다 싶은 곳이 있을 때 본인이 가지신 자본 자산 여력을 네. 맞춰서 매입하시는 게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긴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제 읽어주는 세상의 창, 매경의 창 1시간 동안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분 감사드리겠고요.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